오늘 시장은 어떻게 출발을 할지 시장 출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상승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상승으로 네, 전망하신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사실 전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좀 기대감들이 있었으나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체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미국 시장에서는 이 백신 관련주, 이 화이자의 이 치료제 관련주죠. 화이자의 치료제가 임상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시가총액이 250조가 넘어 있었던 화이자 10% 이상 상승하면서 이 상당히 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와는 좀 반대되는 국내에서는 사실은 치료제보다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많았었는데 백신 생산과 관련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사실은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000억 정도의 매도를 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시장 상승하지만 국내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박스권 안에 좀 답답하게 갇혀있는 한미 증시에 대한 디커플링 지속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이 좋지 않은 모습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는 이 매수하려는 힘 자체, 금액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곤 있지만 이 결론적으로는 시장을 끌어가는 이 돈도 사실 부족하고요. 주도 섹터도 부족하고 주도 종목도 상당히 좀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 시장이 좀 약하다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이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일 같은 경우 이 2950에서 밀렸었다가 2950 이상으로 회복하면서 종가는 결론적으로는 2960에서 마감하는 모습들은 박스권 하단, 뭐 2950에서 지금 박스권 상단은 3050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박스권은 전체적으로 좀 잘 지켜주고 있다. 하지만 큰 폭으로 상승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시장이었다를 전일 시장에서는 보여줬습니다. 네, 말씀처럼 밀리면 그래도 반등은 하고 있는데 이걸 뚫어낼 힘이 지금 시장에 없는 것 같고 투자자들이 요즘 가장 답답해하는 게 왜 이렇게 한국 시장만 계속해서 더 힘이 없는 것일까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좀 돌파구를 찾는 게 좋습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국내 시장, 이 미국 시장과의 디커플링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안타깝지만 국내 시장 자체가 이 시클리컬, 그러니까 이 공급망에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섹터들이 훨씬 많죠. 미국에서는 수출 경기 민감 수출주의 비중이 30%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이 국내 시장은 거의 60%에 육박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대표되고 그리고 그 외에 자동차라든지 화학, 정유 이 시클리컬 중에서 수출과 연관되는 섹터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시장은 사실은 좀 신흥 시장이죠. 지금 장단기 금리차의 축소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내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는 어쩔 수 없이 국내 힘만으로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이 외국인의 순매수 여부가 외국인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하는지 여부, 매수 금액이 뭐 1000억대 정도는 사실 힘듭니다. 이 3000억 이상으로 이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이 시장이 좀 끌어올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외국인이 이 시장을 사기에는 만만치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굉장히 좀 짧게 그리고 이 종목별로 섹터별로 좀 이 섹터 로테이션이 굉장히 좀 빠르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컨택트 관련한 종목들 이 전일 같은 경우 화이자가 소폭 이 뭐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컨택트 관련한 종목들은 전체적으로는 초심이 그래도 좀 유효하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 컨택트 관련해서 뭐 여행이라든지 레저라든지 엔터와 같은 컨택트 관련한 종목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전일 수급이 대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이 컨택트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장이 상승하기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뭐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작기 때문에 시장에 올라가기는 만만치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매매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 컨택트 관련한 종목들도 최근의 흐름이 5거래일 이상 상승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섹터별로 이 좀 길게 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섹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컨택트 관련한 종목들이 이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좀 짧게 매매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